이번에는 이렇게 긴 문장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플릿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여기 스플릿, 여기 커서를 원하는 데도 되고 스플릿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은 그대로고 이제 문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또 일단은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접속사 있는 부분도 브레스 그룹에 따라서 뭐 나눠 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예, 나눠졌습니다. 나누면 요 영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너무 문장이 길죠. 애들 설명할 때도 좀 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본문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난 몇 주 동안에 또 그네도 놔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문장이 길죠. 이 부분 앞에 부분에 문장이 한 화면에 너무 많은 문장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문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장이 그래서 다시 앤드에 커서를 두고 누르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 문장을 여기 나누는 거 이렇게 해서 한 화면에 너무 많은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좀 길죠? 네. I've been saving to go. 보다 지난 두 달 힘든 뭐 여기서는 뭐 자를 것이 별로 없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대본 스크립트가 너무 길 때 이것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스플릿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두고 커서를 두면 이렇게 장면을 나누는 스플릿이 나옵니다. 요거 지그시 눌러주면 예, 요것이 이제 반으로 나뉩니다. 다시 한번 버스다 두고 아직 안 됐네요. 네, 다시 버스를 두고 어이 아이고 힘을 줬습니다. 힘을 줘야 되나요? 이런 네 이렇게 해서 스플릿하는 방법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트 하면 이거는 이제 계속 가능.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왕에 나온 김에 여기서 장면을 바꾸는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처음부터 보면서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싶은 거. 10대 스펜딩 헤비. 여기서 조금 좀 생뚱맞죠? 이 영상이. 그러면 이 영상을 바꿔보자. 영상을 바꾸려면 비주얼이 되니까 여기 비주얼에 가서 여기 요 장면, 요 장면이죠. 요 장면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 검색하다 여기도 검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하면 스펜딩 예, 돈을 쓰는 거 스펜딩 헤빗 그럼 검색이 될까요? 예, 돈을 쓰는 습관 이게 뭐 아 여기 뭐 좀 나오네요. 여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예, 돈 쓰는 그런 모습이 이게 훨씬 이 장면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검색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잠시 뒤에 좀 바뀌었고요. 네. 지갑에 돈을 쓰면 이 장면이 훨씬 낫습니다. 아,
학생들 이미지도 그렇고, 위드 돈인데 얼마나 위드하면 이것도 별로 저 일치되질 않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스팟 머니 틴어가 10대하고 머니 이렇게 바꿔볼까요? 예. 여기 이제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돈 10대. 네. 이 부분이 뭐 익살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아, 여기 뒤에 한번 써먹었네요. 여기. 네. 아, 통계조사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통계조사다. 이미 한번 썼는데, 중학생들의 습관을 조사한 거다.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면 싶은데요. 여기. 설문조사. 설문조사하는 장면? 우겨볼까요?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설베이 조금 아좀악 다음에 우리는 많이 돈을 잘 쓰느냐라고 물었다.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뭐 숫자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좀 70%는 no라고 답했고 30%만 yes라고 답했다. 이런 차라리 이런 그래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말고 요건데 아이 영상이 움직이는군요. 예, 요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바뀌었네요. 네, 다음 60% 충분한 용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여기 얼라운스로 10대 용돈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느낌 들지 않죠? 용돈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돈이 얼라운스는 어떻게 그다지 돈과 관련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돈이 모자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떤 영상이 요건 미리 봐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저금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긴 그 아빠한테 용돈을 받는 모습 같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손 받는 모습이네요. 네, 여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쓴다. 다음에
돈을 나 스마트 위드머니 돈을 잘 쓴다 잘 쓰지 않는다. 네, 이거는 어떤 이미지로 검색을 하면 더 좋을까요? 이건 뭐 택배를 연상시키는 긴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매니지 머니 재미있네요. 예.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뭐 요거는 머니 워리 이렇게 그냥 검색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들. 네, 여기 한숨 쉬고 있네요. 이게 훨씬 낫네요. 네. 요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돈 지금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비디오를 새로 만드시면 이렇게 새로운 비디오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요거를 같은 방식으로 공유해서 주소에다가 주소 수정 들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냥 뭐 제가 좀 귀납적 사고방식, 귀납적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뭘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됐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닫고 이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모한데, 무모하니까 또 겁이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래 그림 사전이 원래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애들 립싱크 영상, 또 립싱크는 원래 리드 얼라우드 수행평가를 하던 것인데, 그렇다면 뭐 굳이 교과서만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 때 그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가 되네요. 그 팝송을 통해서 발음을 좋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니까 교과서 리드 얼라우드 대신에 싱 얼라우드 노래를 대신해서 불러도 좋다 이랬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양고등학교에서 정말 소문난 그 신체 학습자들 어떻게 한 반에 ADHD가 8명이나 될까 해가지고 저는 망연자실해서 하려고 했던 반그반 애들이 싱 얼라우드 노래 수행 선생님 저희가 팝송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노래를 좀못 불러요 그러니까 립싱크는 혹시 안 될까요 이렇게 애들이 먼저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당황했죠 아니 무슨 립싱크가 영어 수행이 될까 근데 아니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얘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영화더라? 부산에서 조폭들 나오는 유호성하고 이렇게 나오는 영화? 그 영화의 주제곡인 Bad Case of Loving You를 립싱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혁신적인 그 수행평가의 혁신을 이룬 그런 작품을 그 아이들이 냈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또 그게 시작된 거죠. 립싱크 숙제. 그 다음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어느 날 그것도 학부모 단톡방에서 어느 학부모님이 저한테 송 선생님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질리라는 그분의 타이포셔너리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분이 만든 그 타이포의 영상을 보고서 그때도 뭐 정말 머리가 쭈뼛었어요. 야, 이건 뭐지? 야, 영어 단어 학습에 이건 천지가 열리네. 그리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뭔가 방향이 맞다 싶으면 그냥 저질러 버리는. 김현수 원장이 저보고 송 선생님도 좀 ADHD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출판 기념회 때 그냥 일단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얘들아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방, 그것도 중학교 1학년 하반 애들. 정말 공부하기 싫고, 알파벳도 A, B, C, D, E, F, G, H까지밖에 모르네. 이런 애들한테 툭 던져봤어요. 얘들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떠냐? 너희도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제, 뭐, 작품 하나당, 건빵 하나씩, 건빵, 저작권은 뭐, 세 개씩 줬습니다. 건빵 세 개씩 주고, 그랬더니 또 애들이, 그 애들이 엄청난 작품을 하반 애들이 그때 만들어 냈습니다. 이 어휘라는 것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고 뭐 학년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누고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 입장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3 단어라는 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은 애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 타이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송, 패러디송, 녹아봐. 그것도 실은 그 제가 정말 신체학습자에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뭔가 꺼리를 줄수 없을까. 근데 국립 끝에 이그 노가바 패러디송이 나왔고, 마침 그 해에 제가 2017년도, 2018년, 17년에 저기 자율연수 휴직을 했죠. 자율연수 휴직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놀다가 지친 거죠. 그런 셈으로 그래서 가을에 그해 가을에 이 노래를 뭐 그때 62곡 제가 지난번에 세 보니까 62곡이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책한권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변화라는 것이 일단 저질러 보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게 될까 말까 안 될까 이렇게 재기 시작하면 평생 이 자기 굴레 자기가 쳐놓은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아마도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메모리라고 하는 그 성능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제 노트북도 이제 벌써 아이고 보니까 노트북 그 얇은 거 LG 거 근데 아직도 느낌은 새 건데 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업그레이드 기존에 만들었던 내가 만들었던 그 파일을 픽토리 영상 파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진작에 이미 이 방법 아시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 대본이 너무 길때 대본을 스플릿 나누는 방법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 배경 비주얼이든지 영상이든지 이미지든지 이걸 대부분 여기는 근데 영상이네요. 영상 검색하는 방법 검색해서 바꾸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